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는 글자 그대로 드라이빙에 관련된 스킬과 안전 교육을 해주는 곳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BMW, 미니, 롤스로이스 차량을 구경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BMW M 어드밴스드 교육을 참가하러 왔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지금 브레이크 기본 교육을 받고 있고요. 맨 어드밴스드에서 그 숙달된 인스트럭터께서 교육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기본 교육으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츠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항상 하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60km 정도에서 지금 급제동 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급가속하고 50에서 급제동. 예, 예. 아주 M카답게, BMW M답게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시선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제 인스트럭터가 저쪽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완만한 코스를 돌아나가면서 제가 좌측으로 좌코너를 돌아가는데, 이제 인스트럭터에게 시선을 처리하는 방법, 차가 돌아나가는 코스, 차가 돌아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코스를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슬라럼 코스에서는 코너 사이에 두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방식인데, 이제 스티어링에 좌우 유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코스입니다. 차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조향 각도를 몸에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뒤로 이어지는 그런 고급 그 교육에 대처할 수 있도록 먼저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쪽에 이제 그 넓은 공간이 있는데, 뒷바퀴 쪽에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뒷바퀴를 일부러 미끄러뜨리는 지금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근데 물은 지금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물을 적셔놨는데, 이제 뒷바퀴가 털렸을 때 그 카운터 스티어를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순서고, 이어져서 그 물기둥이 나오는데 물기둥까지 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를 지금 왼쪽으로 미끄러뜨리는 상황인데, 카운터 스티어는 오른쪽으로 해야겠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스트럭터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상황 타작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40km까지 가서, 네, 40km에서 네, 반대로 딱. 아, 카운터 스티어는 잘했는데 물기둥을 못 피했습니다. 아, 물분수를 못 피하니까 멘붕 오네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제 카운터 스티어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미끄러진 방향에서 반대로 이제 해줘야지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오른쪽으로 미끄러집니다. 40km로 가서 코스, 마이 코스를 지나가면 반대로, 예. 네, 카운터 지역 반대로고요. 허벌 동작으로 안전하게 다립니다. 아, 와. 보고 계십니까, 독자분들? 저희 카운터 스티어를. 농담이고요. 털리는 순간 반대편으로 카운터 스티어를 해줘야지 방금처럼 제자리로 다시 그나마 이렇게 일자로 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장애물이 나왔을 때 물기둥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사고나 2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사고라는 건 급작스럽게 정말 말 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체득이 되면은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DSC 주행 안전 장치를 2단계까지 BMW는 끌 수가 있는데 두 개 모두 끄고 이제 운전을 했더니 급격하게 이제 물에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주행 안전 장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행 안전 장치를 항상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서킷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의도적인 드리프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실 때만 끄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그 다이나믹 코스였는데요. 그 노면에서 일부러 미끄러뜨리고 뒷바퀴를 미끄러뜨리고 또 이제 젖은 노면 상태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서클러 코스에서 이제 주행을 하는데요. 원형 코스예요. 원형 코스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DSC 주행 안전 장치를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주행이 되는지를 아마 교육을 하실 거고. 그리고 DSC를 껐을 때, 주행 안전장치를 껐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마 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대부분 다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눈길이나 빗길에는 이 마찰력이 타이어 접지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노면이 흥건하게 젖어 있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그 지금처럼 고성능 M카를 타고 이렇게 흥건하게 젖은 코스를 타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안쪽으로 밀어. 제 이렇게 하면은 네, 아 정확하게 아주 언더스티어가 나는 거를 보여줬는데 달린 상태에서 서클러 코스를 안쪽으로 계속 파고 들려다 보니까 앞바퀴의 접지력을 잃었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밀려 나가는 주행 방향으로 이제 밀려 나가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언더스티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언더스티어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운전하실 때 오버스티어보다는 제일 이제 대처하기 편하신 방법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시면 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부드럽게 떼시면서 속력을 줄이시면은 부드럽게 언더스티어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이렇게. 네. 제가 50km로 지금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고 싶어도 차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밀려 나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은 여기가 코스가 넓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벽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갔다 이제 박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인스트럭터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력이 알아서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을 발에서 떼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안쪽으로 조작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언더스티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 그럼 그때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면서 점진적으로 제동력을 늘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운전하면서 언더스티어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제어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오버스티어는 사실 경험을 하면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오버스티어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50km로 가속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오버스티어가 생기죠. 예. 네. 제가 이제 오버스티어를 일부러 연출했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이제 차량을 컨트롤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또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속 페달 발을 뗀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금방금방 되는데 당황하시면은 사고가 납니다. 진짜로. 네. 자, 여기 핸드기 아까 보셨죠? 절대로 휴대전화 들어갈 때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인스트럭터도 말씀하셨는데 서킷으로 들어가요. 서킷으로 간이 서킷으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가이드랩 진행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게 DSC가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행 안전 장치를 끄지 마라. 턱 서킷에서 서킷은 지금 이 서클러 코스보다 폭이 좁을 거예요. 이제 더 여유가 없을 텐데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에 있는 파란 색깔 분들은 연석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흰색, 빨간색 페인팅된 부분까지 밟아가면서 안쪽으로 붙여주실 거예요. 다음 코너를 미리미리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쪽 계속 밟아주셔야 되겠죠? 연석 밟았고 왼쪽 연석 부분은 계속 밟아주세요. 네. 끝날 때까지 밟아주세요. 연석 밟으면서 착 가서 꽃갈 3개 나왔고요. 브레이킹 코스고 계속 밟아주시면 돼요. 배우시는 분들도 연석 부분 밟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연석 잘 밟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코너인 코너 따라갑니다. 코너 중에서는 상당히 간격을 꼭 여섯 대 모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 천천히 높여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를 천천히 높이신다고 합니다.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높아요. 지금서부터는 앞 차량만 보고 주행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자, 머리 다음 보고 가야겠죠. 운전대 한참 밟고 오른쪽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번 모두 맞춰주셔야 되겠죠. MT 정말 사고 싶은 차인데 사지는 못하지만 진짜 감탄스럽습니다. 자, 운전대를 돌렸을 때 몸이 급격하게 쏠리지 않습니다. 이 코스 네, 이 부분이 재밌거든요. 이렇게 좌우 코너가 이어지는 코스 무게 차량의 하중 이동을 느낄 수가 있죠. 좌측으로 하중 이동했다가 우측으로 이동했다가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붙어서 다시 코너로 붙어서 네. 자, 바깥쪽 한번 시선 제 차량에 안 붙여주셔야 돼요. 아, 자, 간격은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자, 왼쪽 숫자 3개도 감속입니다. 자, 미리 감속 항상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감속하고 코너에서 오른쪽 계속 마찬가지로 연석으로 붙으라고 하셨죠. 네 번째 파란색을 통과하면 연석으로 붙어서 밀어놔야지 좋은 레코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숫자 200에서 M4가 진짜 빠르네요. M4를 못 따라가네요. 180까지 M4가 가속을 하니까 M2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다리면 다음 코너 다음 장소를 가주세요. 고개를 돌려서 가면서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코너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측을 보고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좌코너 좌측을 보고 브레이킹 포인트 확인하라고 하셨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연석 밟고 좌측으로 반대로 다시 우측으로 이어지는 연석 계속해서 우측으로 이어졌죠. 시선 처리 아 인제 서킷에 연석보다 확실히 높게 났습니다. 밟아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그 뒷바퀴가 살짝 미끄러지는 거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슬립이 허용되면서 이제 운전자의 기술로 이렇게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바뀌죠. 아주 BMW다운 그런 재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리바꿈 진행하도록 할게요. M3, M4, 뭐 M5도 있는데요 지금. 저는 M2를 타고 있는데 M2는 저 한 대고 지금 인스트럭터님만 M2를 타고 계세요. 근데 다 M3가
두 대, M4 두 대, M5 한 대인데 M2 시승기는 저희 카이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쓴 시승기가 M2 시승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M2 시승기를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M2나 M3, M4, M5 모두 타봤는데 오늘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M2를 골랐던 이유는 저는 이 차가 제일 좋아요. 밸런스도 제일 좋고, 그리고 가격도 제일 저렴이라는 표현이 맞나? 가격도 제일 그 타 모델에 비해서 훨씬 싸죠. 그래서 현실적인 드림카다, 현실적인 M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또 혹자들은 너무 출력이 M3, M4보다 낮아서 이렇게 차가 진정한 M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아주 재미있고 또 밸런스가 좋은 차량입니다. 모든 주행이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한 M 어드밴스드 교육 어떠셨나요? 저도 본격적인 주행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몸이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워밍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급제동, 그리고 코너에서 시선 처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빗길에서 뒷바퀴가 갑자기 이제 접지력을 잃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배웠고, 이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체험하고 또 대처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킷 주행까지 했는데요. 종합적인 드라이빙 스킬을 중상급자에 맞게끔 배운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